그럼 이제 챌린저는 이게 마지막 4강 경기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이기는 선수랑 한동훈 선수랑 결승을 하게 되니까요.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, 네. 뭐 이거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네요. 좀 더 뭐 구독을 뭐 이렇게. 아, 네. 지금 그 스포츠 코리아 TV 지금 보시면 유튜브도 보시면 밑에 좋아요 이제 버튼이랑 그 구독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해주시면 그 스포츠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좀 구독하기랑 이제 좋아요를 좀 클릭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럼 오죠. 네. 지금 정호섭 선수 네. 서브로 정호섭 선수 리시브로 이제 네. 지금 정호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승을 조금 바라보고 이제 샷을 좀 다양하게 구사를 할 것 같아요. 느낌이. 몸도 가볍고 게임 네. 운영도 좋고 네, 확실히 몸이 가벼워요. 드랍도 높이 뜨지도 않고 선수가 네. 잘 잡아치기도 하고 찬스 볼이죠?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거든요. 네. 지금 최용준 선수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. 네. 샷이 그 정호섭 선수께 확실히 길게 뒤로 빠지니까. 그러나 이제 드롭도 이제 놓을 때는 가볍게 낮게 떨어뜨릴 수 있는 선수니까. 네. 최용선 선수가 좀 고전을 네, 하네요. 이번에 이제 발보다 몸이 먼저 좀 갔어요. 백핸드 쪽에서 이제 다리가 가서 몸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갑자기 정호섭 선수가 집중하지 못해. 네, 지금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준비 자세도 콕을 낮추고 좀 방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죠. 네. 처음 시작할 때 콕 세우고 들어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어요. 근데 샷의 길이라든지 이제 뭐 스윙이라든지 정호섭 선수가 조금 더 괜찮네요. 아, 날카롭죠. 업이죠. 뭐 예상한 대로 정호섭 선수가 경기를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걸 보니까 좀 편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글쎄요 최용선 선수와 정호섭 선수한테 조금 밀리네요. 네 확실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건 최용선 선수는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 안 가지 않습니까? 앞볼이 그렇게 낮게 예리하게 지금 간 상황이 아닌데 이게 정호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발리 드롭이라든지 깔리는 그렇죠. 게 좀 위협적이게 깔려요. 네. 야, 너 뭐 갑이었어? 아, 발리 드롭. 생각보다 날카롭네요. 네. 일단 키가 크신 분들은 그 발리가 컸을 때 이게 좀 더 위협적으로 밑에 깔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정호섭 선수가 네. 그 큰 신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질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좀 샷을 좀 파워 있게 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
근데 요즘에 조금 너무 파워 위주라면 시즌 돌아가는 시간이 제가 오히려 더 뺏기게 되니까 이제는 좀 정교하게 이제 좀 운영을 조금 하려고 하는 스쿼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앞볼이라든지 뒤라든지 좀 다양하게 하려고.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그 저도 드라이브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드라이브로만으로는 안 되니까. 네. 네, 이제 인셉트 바로 시작합니다. 지금 정우섭 선수의 볼이 뒤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굉장히 지금 좋아요. 엄청 좋아요. 네. 상당히 까다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. 최영선 선수 입장에서는 바퀴가 좀 가공. 이게 지금 뒷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뒷백을 맞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짧다는 거 본인이 판단하는데 정우섭 선수의 볼 길이는 지금 그걸 좀 고민하게 만들어요. 이게 애매하게 지금 뒷볼 벽에 맞고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짧진 않아서 좀 선수가 좀 대견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노련미 있게 또 들어가는 걸 성공해요. 네. 최영선 선수도 좀 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해볼 만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. 네. 손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다리가 많이 묶여있어요. 이제 정우섭 선수는 결승 대비해서 그 좀 다양하게 본인이 그렇죠. 결승에서 쓸 수 있는 걸 몇 네, 개는 연습. 시도를 봐야 돼요. 완전 맞으면 그게 다가. 한 번씩 안 끝났어. 아우, 훨씬 좋아. 진짜 맞으면. 이쪽에 다른 거. 국산까지 이제 4점 남았죠. 네. 아, 이것도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도 그렇죠. 스톱을 잡을 수 있는 건데. 아쉽습니다. 네. 아직까지 이게 준비를, 운동 준비를 좀 안 하셨나봐요. 정우섭 선수하고 한동환 선수의 결승 어떻게 해주나요? 근데 노련한 건 아무래도 정우섭 선수 조금 더 노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한동훈 선수가 조금 괜찮아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씀드린 순간 지금 정우섭 선수, 그다음 최영선 선수 4강전에서 정우섭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. 네. 정우섭 선수 오늘.